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자, 간밤에 미국 시장은 반등 마감했어요. 네. 아무래도 그제 이제 급락할 때 가려져 있던 호재들이 인식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들이었는지요?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 초반에는 그 이슈로 인해서 3% 넘게 급등을 합니다. 이렇게.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줄줄이 흘려내리죠. 흘려내려서 하락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. 이 이유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는 점 때문에 미국 내에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락전환을 했었고요. 결국은 그 뒤에 국제유가가 10%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때만 해도 한 5, 6% 정도 올라가다가 10% 정도 급등을 하면서 에너지 업종, 금융주들이 상승을 좀 주도했고 더 나아가서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15배까지 아니 그 10년 평균이 12개월 포워드 PER이 15배가 10년 평균인데 그 이하로 떨어진 것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시기 이건 왜 이렇게 급등을 했냐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. 그러니까 장 마감을 앞두고 트럼프가 공화당 상원 의원들하고 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그걸 제안합니다. 급여세 0%. 근데 이제 이게 3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이제 크거든요. 근데 이건 제안한 것이지 이걸 하겠다라고 확정 짓지는 못하죠. 왜냐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나와 있고 국회가 열려야 되는 거죠. 그것도. 자, 근데 문제는 3천억 달러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면상 드러나 있는 것만 보면 3천억 달러에 대한 자금을 유동성을 푼 거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급여세가 미국 정부가 이제 걷는 게 그 월급의 한 25%에서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25%에서 한 29%, 30% 정도를 정부가 걷고 그다음에 주정부가 또 걷습니다. 주정부가 8에서 한 9% 정도 또 걷거든요. 그래서 보통 한 40% 정도는 그 미국이 세금을 걷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이 연봉이 높다고 해도 이 세금을 딱 제하고 나면 우리나라도 낮은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가운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25%를 정부니까 25% 급여세를 안 걷는다. 그러면은 당연히 내 월급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겠죠. 그러면서 경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돼요. 그것 때문에 그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던 미 증시가 5% 폭등을 한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냐? 결국은 장 초반에 매물이 나왔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가 급여세 인하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대선 공약으로 나왔어. 근데 이걸 또 하려면 또 의회 세금 조정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시기가 훨씬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코로나 이슈와 더불어서 매물 출회됐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여기서 빠졌던 요인이 다시 부각이 되면 아마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있죠. 거기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제가 이제 데일리 쓸 때만 해도 760건 정도였는데 지금 808건까지 늘어났어요. 어제 600건이었으니까 200건이 또 늘어났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나라가 한 20만 건 정도 그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한 6만 건 정도 했는데 미국은 8천 건, 한 9천 건 정도 그 검진을 했고 그중에 지금 벌써 800건이에요. 그러니까 그 나중에 지금 현재 뭐 100만 건 이상의 그 키트를 쫙 뿌려졌기 때문에 그 표본이 증가를 해버리면 미국발 크게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죠. 장 중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. 워싱턴주 그러니까 워싱턴주 그러니까 저 밴쿠버 밑에 그 캘리포니아주 바로 위에 그 워싱턴주에서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추세로만 본다라면 6만 4천 건 정도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나와요. 그 정도로 근데 이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건 독감염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별 영향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애써 유면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을 갖고 있죠. 지금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 그 코로나 국면이
정치권을 흔들 가능성을 배제할 맞아요. 수 없잖아요. 그렇죠? 네. 네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돼버리면 경기도나 이슈로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 이탈리아도 보니까 연정 붕괴 예. 가능성도 붕괴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많아요.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EU는 250억 유로의 자금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죠. 거의 상해 종합이 1.8% 뭐 심천이 한 2.6%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걸 주도했던 게 5G 하웨이.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그 하웨이 면제 면허 면제를 또 45일 연기를 했어요. 연장을 했거든요.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면허 면제예요? 아니면 면허 취소예요? 면제. 아니 배제를 좀 연장을 한 거죠.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하웨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던 사례들도 좀 있었고요.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이슈는 여전히 이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그 당장 내일이죠. 내일 그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.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향을 직격타로 받을 거고요. 그다음에 금요일 날 미시간 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소비 심리 지표. 이 소비 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컴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약간 다른데 이 미시간 대에서 발표하는 소비 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너의 가계 자산이 늘어났니? 그래서 소비를 할래 말래 이거거든요. 근데 지수가 폭락을 했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, 그 다음에 그 지난달 그 소비자 신뢰 소비 심리 지표가 괜찮게 나왔었어요. 101에서 98로 살짝 조정을 보긴 했는데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두 번 발표합니다. 중간에 한 번, 그 다음에 월말에 한 번 발표하는데 중간에 발표를 할 때만 해도 코로나 관련돼서 그 코멘트를 한 개인들이 한 7% 정도에 그쳤다라면 이거를 확정치를 발표하는 월말에 발표하는 그 수치에서는 한 20%까지 늘어났었거든요.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이슈가 좀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슈의 그 첫 번째 관련된 경제지표가 소비심리지표로 확산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급격하게 위축이 돼버리면 이제 시장은 경기둔화하고 그 다음에 연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국 정부의 정책 이 두 가지가 싸울 겁니다. 그러면 경기둔화 이슈가 부각이 되면 밀렸다가 또 이제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또 반등을 주는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 박스권 큰 틀에서 박스권 움직임 속에서 그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기에서 큰 폭의 상승을 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면 좀 제한되는 그다음에 빠지더라도 그 연준이라든지 각국 정부의 재정적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반발 매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우리 시장에 그 전기 배터리 배터리 관련주들 밀리는 거 보면은 지금 유럽의 EU 가입국들 전 그 국이 전 나라가 전부 다 이제 감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네.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국경을 폐쇄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. 좀 지켜봐야죠. 네. 여전히. 내가 볼 땐 할 것 같아요. 보니까 지금 섬나라인 영국도 지금 저기 그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. 영국도 지금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어요. 막 하루에 50명, 100명씩 계속 급증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지금 그 있고요. 사이에 남반구 쪽으로는 잘 안 가는 줄 알았더니 남반구도 지금 이제 가고 있고 뭐 이런 데도. 우리도 조심합시다. 여의도도 좀 당신이 제일 위험해 보여. 농담입니다. 네. 아무튼 뭐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5% 급등을 했지만 코로나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. 그 다음에 상승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급여세 0% 언급 제한인 거지. 이거를 확정시킨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게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장 초반에 뭐 상승을 할 수는 있겠죠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. 국제유가가 10% 뛰었고 그다음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 엔데프 달러 환율이 많이 빠졌거든요. 그러면 원화 강세
국제유가 상승. 보통 이럴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즘에 막 국제유가 너무 널뛰기를 하니까 10%까지 참 와닿지 않는 게 달러 3달러 올랐는데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